타원에서 또 초점이 6이랑 타원 있고 6이랑 마이너스 6이다. F'F'를 지름으로 원이 있다. 원 그렸고 타원과 원의 교점 중에서 일사분면이 좀 P라고 해서 P에서 접선이 6분의 5파이다. 결론은 여긴 30도라는 소리고 장축의 길이를 구하세요. 분명히 맞게 푼것 같은데 계산이 안 나오던데. 원에 대한 접선이네요. 원에서의 접선. 노란색이 여기가 원에서 접선이랬으니까 얘랑 접선이랑 90도일 거 아니야. 그 다음에 여기 30도고 여기서 초점까지를 반지름을 했으니까 얘들은 둘다 6일 거고. 왠지 쉬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면서 저도 쉽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 길이가 어떻게 하는지. 같으니까 여기도 6인 거고. 30도고, 60도고, 여기 난 계산을 왜 30도고. 저렇게 복잡하게 했지? 장축은 얘랑 더하면 되겠네. 그렇네요. 6루트 3이랑 6이랑 더하면. 계속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. 이게 90도라는, 여기 90도 한번 보면 그 뒤에는 도형에서 그냥 찾으면 될것 같아. 초점을 반지름을 했으니까 얘가 6이다. 그 다음에 30도 가지고 직각삼각형, 정삼각형. 그렇죠. 그만한다.